뭘 쿡쿡 찔러 엄마. 아니 흔들지 말라고. 어? 몸 자꾸 흔들어서. 아 얘는 직성이 그래서 안 흔들 수가 없어. 또 이런 데 오면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엄마. 아 근데 심란해. 심란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건데. 지 직성에서 저래는 거야. 지가 몸 흔들고 뭐 이러는 거는. 응?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 흔드니까 미친년 같아 보여서 그래? 아니야. 정신 막 내가 거기에 자꾸 쓸려갖고. 응. 여기 딸이 그런 사주야. 우리 같은 사주라서 저래. 아. 응? 아, 알았어. 그런 사주다 보니까 그래. 지 직성이 높은 사주여서 쟤는 직장 생활 하기도 힘들어. 맞아. 어? 왜 직장 생활하면 내가 대장 노릇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 저 딸은. 어? 내가 대장 노릇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남이 이래라 저래라는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 지 직성을 눌러가면서 쟤는 못 사는 사주라 직장 생활을 못 해요. 어? 직장 생활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쟤는 여자지만은 남자 같은 거야. 사주 자체가 남자야. 머리만 길었고 성만 여자야. 쟤는 남자라고. 내 직성. 꼬라지 더러워. 어? 꼬라지가 들고 승진머리가 너 못 대쳐먹었다고 소리가 나와. 어? 깡패지 보니. 내 승질대로 못 참고 사는데.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직성에서 나도 모르게 네가 나를 내려놓고 또 아 이러면 안 되겠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단 5분도 못 간다는 얘기야. 어? 내 눈앞에 뭐가 또 거룩 뭐 이게 걸쳐지고 또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우르륵 하고 올라와야만 돼. 그 직성을 참으면은 내가 부해가 나고 여기서 화가 나서 못 사는 사주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응? 엄마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직성에서 티격이 있어서 둘이는 엄마하고 딸이지만은 여기 손잡고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엄마하고도 부해가 나서 또 딸, 엄마가 딸을 보면 화가 나고 딸이 엄마가 네, 보면 화가 나요. 어? 그래서 못 있어 엄마하고. 그래서 엄마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어찌됐든 딸이 직장생활을 못하니까 살 궁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둘이서 좀 뭐를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둘이 충이 묻어서 못해. 어? 한 지붕 안에 사는 것도 힘이 들고 또 뭐를 장사를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해도 못한다고. 엄마가 둘이 장사하는 게 아니라 싸우기가 바쁘단 말이야. 어? 그래서 안 돼. 엄마 사주팔자가 그래. 복이 없어요. 엄마 사주팔자가 엄마가 부모의 덕, 엄마의 부모, 어? 부모의 덕 없고 남편의 덕이 없어. 그러니 엄마는 분명히 이혼을 하고 혼자 있어야 돼, 지금.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응? 그래는 사주야. 근데 그 사주가 얘 딸한테도 내려간다는 거야. 이 딸도 예를 들어서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 딸도 깨지는 사주라는 얘기야. 어? 그리고 얘는 여자여도 아무리 남자가 괜찮은 사람 있어도 남자 비유도 못 맞추고 살아. 어? 못 맞추. 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잖아. 좋아하면 더 그래 너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더 그런다고. 맞아요. 응? 차라리 네가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는 놈 있으면은 그래 네가 조금 화도 참는다 그래. 어? 그런데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네가 더 긋장나는 짓을 하고 더 그런다고. 그러니까 네 마음을 본인이 지금 전혀 컨트롤을 못 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어떤 직성에서 움직이는 대로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직성에 환란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직성에서 환란바람이 들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야 얘는. 응? 어렸을 때부터.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오면서 점차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어? 이때 올라와서는 완전히 얘기가 삐뚤어졌다고 봐야 돼. 어? 맞아요? 응. 고등학교 때부터. 그쵸? 맞으면 맞다고 대답하세요. 얼어갖고 뭐 엄마 야단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자락 들어오면 학창시절부터 얘가 완전히 더 말하자면 어? 하고 이게 완전 틀어진 거야.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결론은 단체생활 어떤 생활 이런 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건 맞아요. 어? 못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장사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하는 거 보면은 이끌어 나갈지를 못할 것 같은 제 생각에 좀 그런 게 들어요. 그러면 평생 하는 거 보면 평생 놀아. 평생 놀고 쓰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고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여기 딸은 이 저기 딸 같은 경우에는 저 직성의 환란을 눌러가지 않으면 어디 가서 직장 생활 오래 못 하고요. 그죠? 사회 생활 못 하고요. 어울리지를 못.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래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칩시다. 그지? 결혼이 꼭 중요한 건 아니야. 그지? 얘가 어떻게 남편 뭐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줘 못해요. 이 딸은 그런 거를 시키면 시켜도 머슴을 두고 사르면 살아도 지가는 못 해준다고. 응?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성을 얘는 눌러가며 살아야 돼, 엄마.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돈 쎄빠지게 벌어서, 이 딸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만들어준다. 엄마 승질나면 갖다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해나가겠어? 맞니, 안 맞니? 맞죠. 그러면 어떻게, 뭐를 해야 될, 내가 지금 가르쳐 줬잖아. 가르쳐 줬잖아. 쟤는 그런 직성을 지가 누르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당대라 소리도 못하겠어. 어? 무당대라 소리도 못하겠고 지 어떤 조정에서 직성에서 성격이 그런 게 아니야. 성격이 그게 직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게 성격이 돼버리고 아예 그게 얘한테 자리를 잡아버린 거야. 엄마 안 두드려 패는 것만 해도 다행이오. 두드려 패? 아니죠. 그치? 엄마 안 두드려 패는 것만 해도 다행이 되니까? 얘가? 근데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다녀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은, 자. 지금 내가 한 말이 다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저기, 뭐야, 딸내미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생활 잘 하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전만 봐서 이게 엄마가 답을 찾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쵸? 근데 제가 뭐를 하고 싶은지도 물어보고 막 그걸 하거든요. 근데 얘는 관심이 없대요, 다. 왜?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응? 어디에 예를 들어 단체 생활하면은 그렇지. 어떤 소속감. 누군가가 나를 하고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출근을 하고 몇 시에 퇴근을 하고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야 되고, 그래야 돼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참 고칠 덩어리일 거라는 얘기야. 그렇죠? 엄마 보기에 엄마 보. 엄마 속 터져요, 엄마. 엄마 보기다고. 나이가 31이야. 그러면은 20대 때, 이 아이가 어떤 직성에서 그러는 게 아니냐면 20대 때, 실컷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가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도 주고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차 나아져서 30살이 넘으면 철이 들어야 돼. 그러면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를 못해. 가면 갈수록 더 지랄이야. 맞아요. 가면 갈수록. 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가 아는 거야. 잘못된 것, 잘된 것을. 이제 분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건 잘한 것인지를 알아. 아는데 판단은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 내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 어떤 것들이 안 움직여지니까 얘가 어떻게 돼. 그걸 조절을 못하니까 더 화만 더 나고 더 승질만 더 못되지는 거야. 모를 때가 차라리 낫다니까. 근데 알고 나니까 이 조절을 네가 못해서 네, 그렇잖아. 이게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그냥 말하자면 그냥 즉흥적이고 그 순간순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드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알아가니까 이게 잘못된다는 걸 자꾸 인지를 하고 알아가니까 얘 자신은 더 힘이 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얘기가 아주 못된 건 아니야. 인정도 있어. 네, 심정은 착해. 인정도 있고 그래. 근데 내가 어떤 표현하는 방법,
또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남들과의 어떤 적응하는 어떤 것들 이게 완전히 내 마음하고 내 그거하고 완전히 틀리되는 거야. 정반대야 정반대. 내가 얘한테 잘해줘야지 하면은 더 나쁘게 하고. 응? 아까도 말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같으면은 조금 어? 숙이기도 하고 비유도 맞추는데 대려 더 거꾸로 더 못한다고 그러잖아. 응? 문제 많아요 여기 딸. 넌 고민이 안 되니? 너 그게 고민이 아니니? 많죠. 그치? 네. 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부터 어?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치? 너의 어떤 그 직성이 어떤 그런 것도 뜯어고치고 싶고 어? 그렇잖아. 너 스스로가 괴롭잖아. 어? 네가 괴롭단 말이야. 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해를 해준다 한다 하더라도 엄마가 지금 이 딸아이의 어떤 것들을 다 이해를 못한다고. 저 왜 저지랄이요? 저 왜 저러지? 못하죠. 엄마는 이러기만 하죠. 근데 우리는 점을 봐주는 거잖아. 점을 봐주고 얘 인생을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한테 나의 어떤 문제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할 데가 없어. 그리고 뭔가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도 벌써 얘를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된 어떤 고정관념들이 얘를 외롭게 만드는 거야. 어?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랬거든요. 얘 행동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은 자, 휴지 여기 있다. 나도 힘들게 살아왔고 그러는데 어? 그걸 다 보고 왔는데 얘까지 막 그러니까 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하면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고. 아, 그러니까 어. 얘가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라도 그치? 엄마라도 진짜 왜 그런가를 조금 그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면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벌써 뭐 두 사람이 어떻게 충이 들었는데 부모 자식이어도 충이 들어갖고 있는데 어떤 대화가 소통이 될 것이며 그치? 서로 보면 여기서 불부터 나는데 어? 그래 놓으니까 저 딸이 자꾸 더 긋장나는 짓을 하고 그래. 어, 그러게. 자, 31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를 봅시다. 앞으로를 제가 아무것도 못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자존심 상해서 남의 밑에 들어간다는 건 더 못해. 이 아이의 어떤 생각이나 이 아이의 근성 갖고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서 원인이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의 조정을 받는 것 같고 왜 그런가 그걸 풀어내셔야 되잖아. 풀어내서 제가 조금씩 점차 나아지고, 그죠? 네. 그러면은 정말 성질도 그래서 이런다 그러면 지가 막말력에서 지가 할 수 있는 뭐 어떤 것들이 됐든 어? 조그만 것들이 됐든 지가 해서 지 보람을 찾는 일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찾아주고는 싶고 그래서 물어도 보고 뭘 하고 싶은지 누가 뭐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은 몰라 내가 알아서 해. 그러면 내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나오니까 아니 너 장사하고 싶은 생각 없냐? 하고는 싶죠. 하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서가 안 돼.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네. 사람 보면 뭐 화가 나고 그치? 네. 네가 이거를 못하겠고 네. 그치? 장사라면 아 뭐 어째서 저째서 해야 되는데 어? 아, 오는 손님한테 너 왜 왔어? 너는 이런단 말이야.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사람 너 왜 왔어 우리 집에? 너 이런 격이야. 근데 네가 뭐를 하겠어, 그치? 그럼 너는 그걸 풀어야 되겠지. 지금 네가 손님이 왔으면 반가워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으면 어 어서 와, 어 반가워. 이걸 해야 되는데, 어 너는 그게 이게 네 머릿속에 있는 것과 입에서 뱉는 것이 완전히 반대된다는 거야. 그치? 어, 반가워. 이걸 해야 되는데 너 왜 왔어? 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너를 멀리하게 되고 어 그러잖아. 그렇게 되니까 너는 혼자서 네가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막 갖다 머리도 받아야 되고 진짜 별 생각을 다 하고 어? 네가 혼자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어?
아무 해결책이 안 나는 고민을 너는 이때까지 하고 사는 거야. 너 혼자 해결이 없어. 네가 혼자 생각하는 거에는 지금 네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이 없단 말이야. 너는 그 조정을 풀어야 돼. 응? 그러면서 네가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너 속에 있는 어떤 화들, 응? 네가 학창 시절에부터 네가 갖고 있었던 내 마음의 화들, 그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지워 나가야 돼. 그 방법을 찾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엄마, 얘는 천하 없어도 직성풀이를 해줘야 돼요. 얘는 지가 그렇게 해서 지가 몸을 막 풀고 직성을 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만 돼요. 그래야 얘가 조금씩 나아져. 말하자면은 얘는 중증을 갖고 있는 환자야. 응? 그래야 돼. 어? 그래야지 얘가 어떻게 살아갈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쟤. 응? 그냥 어떻게 해야지 쟤가 달라지겠지. 언젠가 바뀌겠지. 절대 안 그래요. 이제 조금 있어봐봐, 더. 이제 우울증 오지. 어? 그 더 있어봐봐. 이제 약 먹고 죽는다 소리 하지. 아. 그런단 말이야. 방법을 찾으셔야만 돼요. 방법을 찾으셔야 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자, 점이라고 해서 그럼 봅시다. 언제 얘가 괜찮을까요? 40살이 되면 괜찮을까요? 시윤이 되면 괜찮을까요? 엄마가 그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싶으신가 본데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떻게 쟤한테 40살이 있고 50이 있어요? 없다고요. 지금 내 현재가 쟤는 답답하고 미치겠고 나 뭔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누구한테 속박당하는 거 싫어하고 하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쥐고 있는 것 같아. 쟤는 분명히 누군가가 어떤 조정 같아. 그러냐 안 그러냐. 어?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라. 얘는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모르지. 우리는 알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더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야. 그 답답함을 엄마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대화도 안 돼. 뭐도 안 돼. 근데 지금 너 선생님 얘기한 게 맞냐 안 맞냐? 너한테 지금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 너 선생님 다 그러냐? 그치? 너 답답한 게 좀 그렇지. 네 엄마가 그걸 이해를 못 해주니까. 어? 엄마는 그냥 네가 성격도 잘못됐고 모든 게 잘못됐다고만 하니까 너하고 대화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도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치? 근데 네가 바뀌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도 너 딴에는 노력을 했어.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엄마. 어? 쟤의 조정을도 풀고, 쟤의 직성도 풀고, 이래야지 쟤가 어디 가서 데려 저런 애가 바뀌면 사람을 리더해 갈 수 있는 애예요. 어? 바뀌면 사람을 리더해 가고 또 저런 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냥 속에다 이렇게 담지 않고 툭툭 뱉으니까. 그냥 시원시원하니까 꿍 하고 속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또 그런 성향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살려줘야 돼. 그래서 제가 뭔가 리더를 해서 내 옆에 내 주변에 내가 뭐를 해도 서로 같이 도와갈 수 있는 그게 돼야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앞으로 살아나갈 거 아니냐고요. 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가 가요. 가시죠? 네. 자, 이게 엄마 여기를 와 닿아야 돼. 남의 일 같이 얘기하지 말고 딸이야. 응. 근데 하나는 걱정이 있어요. 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고 이렇게 들으면은 해주고는 싶어요. 근데 뭐가 저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뭐가? 이제 그거 하려면은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 돈? 그렇죠. 그럼 그게 없는 상황인데 풀어주지도 못하고 나는 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거야.
얘가 한번 이거를 본 적이 있어요. 따로 혼자. 7번 봤나? 응? 7번을 봤나? 응. 그랬는데 다 그런 소리를 한 적이 말만...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이거든.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그 소리를 계속 듣는데 막 나는 한편으로는 진짜 화가 날 때도 있고. 못해줘서? 그쵸. 응. 못해줘서. 이혼하면서 10원 안, 다 주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아니, 복이 없는데 엄마가 뭐 돈을 받아서 나왔겠어. 그 이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지금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애들은 애들대로 안 도와주지? 그냥 막 진짜 이런 상황이지? 밑에 동생도 그래요. 막내 동생도 지금 한마디로 해서 연마살 꼈다고 막 진짜 저는 그러고 싶어요, 막. 일도 안 하지, 놀러는 다니지. 일은 저질러서 나한테 다 오지. 나는 얘가 저질러 놓은 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고 걔가 저질러 놓은 것도 해야 되고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지.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나한테. 어느 때는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도 진짜 막. 너는 뭐를 하고 싶냐? 딱히 막 생각을 해보는 게 없어. 그렇지. 네 생각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내가 너는 뭐를 해야 돼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저도 한 번씩 물어봐 얘한테. 뭘 그리고,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딱히 너한테 어떤 기술을 배워라 이런 소리도 안 나오는 거야. 왜? 못 하거든. 응? 얘 머릿속에 뭐를 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럼 내가 네 머릿속을 읽고 얘기를 할 텐데 없다고 네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너는 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나온다고. 그래도 안 하면 밖에 좀 나가서 좀 돌아다니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밖에라도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든가 그냥 집에서 방 계속 핸드폰 갖고 지내요, 얘가. 사람이 들어가도 시큰둥 나가도 시큰둥. 그러니까 나는 들어오면은 막 폭발부터 하기 시작을 해. 그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전화통화만 하고 있는 얘를 보니까 벗이 없잖아. 나가봐야 뾰족한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만들라는 거지. 나가서라도 그냥 운동이라도 다니든가 아니면 나 퇴근하고 오면은 제가 또 운동 좀 다 가자고 얘기를 해요. 밖에 좀 끌어내고 싶어서. 근데 안 가. 엄마가 형편이 닿는 대로 해. 만들어 봐봐. 그래갖고 얘를 그렇게 해서 얘 그러고 또 여동생 그런다고? 동생도 그래요. 몇 살? 26? 6? 학교 졸업했고? 걘 중졸. 그치? 예. 네. 걔도 막 집 나가고 가출하고 막 그랬고. 걔는 지금 정상적으로도 안 살지? 그렇죠. 응. 그래도 얘보다는 낫네, 걔가. 얘보다는. 응? 아, 나가기는 해요. 뭐라도 저거. 그래, 뭐라도 돈이라도 벌라고 하고. 무슨 짓이 됐든. 에. 어? 에. 얘보다는.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얘들을 위해서 그냥 얘들을 위했다고는 하지만 진짜 나는 얘들을 위해서 나는 생각하거든. 자 어떻게 자 이 딸을 어?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가 됐든 물론 뭐를 하려고 하면 다 돈이야. 그렇죠. 세상에 돈을 버는 것도 쓰려고 버는 거고, 그죠? 돈이 없으면 뭐 또 못해.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봐. 그래갖고 얘를 직성을 한번 풀어주게. 근데 제가 지금 여성 쉼터에 있다가
돈 버는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폭력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도 또 요번 올해 나가야 돼요. 거기서 지원해준 집에서도 그 방을 얻어야 되는데 방을 얻을 돈도 지금 급해요. 그래서 애들 보고도 니들 살 길은 제발 니들이 그냥 알바라도 좀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 엄마는 어디를 가든 직장 생활을 해서 어디 기숙사를 들어가든 한다고 하면은 너무 부딪히지 근데 제가 알바를 한다고 해도 지가 어디 뭐 직장 구하기도 어려울 거고 뭐가 있어야지 뭐 졸업장이 있어 뭐가 있어 얘는 뭐가 그냥 그래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디 가 자격증도 다 카운터 같은 데라도 들어가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치? 네. 딴 데 네가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뭐 하지 말고 카운터 같은 데 있잖아 그냥 돈만 받고 어? 돈만 받고 뭐 카운터에서 계산만 해주고 네가 돈을 좀 월급이 조금 덜 받더라도 그런 데를 들어가서 자꾸 조금 사회생활에 적응을 조금 해봐봐 네 승질을 네 스스로가 자꾸 눌러가면서 방법 없잖아 지금 엄마도 저렇게 힘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그치? 그렇잖아 어떻게 해서든 네가 한번 노력을 해봐 그러니까 너는 다른 데는 안 돼 뭐 서빙 이런 것도 못하고 어? 그냥 카운터 있잖아 카운터 이렇게 구하는 데나 어? 엄마도 뭐 지인이 됐든 그런 데를 알아봐서 쟤를 어디 카운터에 앉아 있는 거를 조금 저기 시켜봐봐 어? 그런 거를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조금 저기 하더라도 뭐 호프집 같은 데가 됐든 이런 데라도 카운터 어? 그런 걸 알아봐 어? 그런 걸 알아봐가지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네 스스로 벌어봐 네 스스로 벌어보고 그러면서 조금 네 성격을 네가 내가 직성이 세서 그렇다 내 형편이 아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누가 거저 너를 어떻게 못 해주지 않니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어떻게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 어? 그죠. 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일단은 집에서 나오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걸 해봐봐 카운터 쪽을 알아봐봐 얘는 옷가게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옷가게에서 일했었고 일했으니까 그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사주팔자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화려한 것들을 좋아해서 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 나는 그냥 짧게라도 그냥 일주일에 2-3일이라도 그냥 다른 것도 좀 해보고 뭐라도 좀 부딪혀보고 거기 그런 데가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다른 데라도 좀 부딪혀 보라고 막 판매 그런 쪽이라도 해보라고 그러고 막 식당이든 뭐든 간에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저는 식당 못 많이 하지는 말고 길게는 힘드니까 그냥 잠깐 시간 타임이라도 해보라고 그러고 저는 그렇게 권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 어디 그런 데를 조금 알아봐봐. 내 말대로 그래봐. 예를 들어서 네가 옷장사를 하고 싶었으면 옷가게 카운터가 됐던 이런 데를 들어가봐봐. 들어가서 네가 그렇게 네가 조금 누르고 살고 참고 살다 보면 어? 예를 들어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너한테 조금 어? 맡겨달라서 너한테 맡길 수도 있고 네가 그 승전머리만 주고 가면 어? 그런 어떤 기회를 엿보고 살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어? 그렇게 해. 방법 없어.